네, 지금으로부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연구단 3차년도 1차 워크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저는 그 진행을 맡은 총괄 간사 김태정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참여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스케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순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예정되어 있는 게 약 한 10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만, 연구단장이신 이승복 교수께서 3차년도 연구 계획, 그 다음에 연구단에 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시부터 30분 정도, 건기원의 김현수 박사님께서 플러스 50 환경공생빌딩 건축기술개발 연구대응 및 연구성과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발표가 끝나면 저희가 여기서 워크샵을 했다는 증거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움직이지 마시고요. 요 올린 다음에 간단히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약 1시간 정도 플러스 50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A, B, C, D 4개 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조마다 2명씩 안내위원이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자기가 어디 조에 속해 있느냐는 네임태그에 써 있습니다. 플러스 50 투어 A, B, C 팀으로 되어 있고요. 요 색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색깔이 A조입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이 B조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이 C조. 그 다음에 하늘색, 푸른색이 D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조에 가셔서 투어를 하시면 됩니다. 투어가 약 12시 반 정도에 끝날 거고요. 투어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 장소로 모일 겁니다. 모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드시고요. 점심이 끝난 다음에 플러스 50 관련돼서 중복성이 요구되는 세세보 학생. 여기 유인물에는 1-4, 1-5, 1-7, 1-10, 그다음에 1-1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모여서 관련된 자문회의, 그다음에 관련된 회의를 실시할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전체 일정이 약 4시 정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워크샵은 각각 세세부별로 발표하는 이런 부분 다 생략을 하고 저희가 2차년도에 어떤 평가를 받았고 또 앞으로 3차년도 또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관한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드리려고 또 너무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좀 짤막하게 했습니다. 집중하셔서 잘 보시고 앞으로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고요. 단장이신 이승복 교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차년도 연구 계획 및 그 연구단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현재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덥고 또 휴가 시즌에 불구하고 저희 그 3차년도 그 첫 번째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워크샵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정말 물씬 양편으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1, 2차년도 1단계 연구를 잘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 또 다른 새로운 그 연구의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다 통합적이고 연구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그런 형태의 연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전체적인 3차년도의 연구 계획과 그 다음에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 뭐 고유가 문제, 그래서 뭐 국가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야말로 에너지나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뭐 절감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북도해양부의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과 구체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 사회적 역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연구의 구체적인 성과물을 통해서 아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 주초에도 제가 중국 출장을 잠깐 다녀왔는데 그 중국을 비롯한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봐서 보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주택 공급의 대부분이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저희 연구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연구의 성과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연구자들이나 또는 참여 기업들의 뭔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에너지 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많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아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청와대 뭐 미래기후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를 해서 최근에 뭐 CO2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뭐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그런 그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의 할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차 연도 연구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연구의 중요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지속적인 어떤 관심과 참여가 절대로 필요하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그런 그 성원을 통해서 연구단의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저희 연구단을 그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또 2단계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에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평소에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 연구단에서 진짜 불철주야 애쓰는, 많지 않은 그런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모든 참여연구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몇몇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연구단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호명을 하면 좀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1세부 과제를 맡아서 열심히 연구 전문을 하고 있는 황석호 연구원 저 뒤에 지금 있습니다. 박수를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세부 과제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김지영 연구원 잠깐 일어나고요. 박수를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세부 과제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연구원 이 세 사람이 사실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신다면 앞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행정지원팀은 아마 뒤에 있어서 지금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모든 행사나 주관하는 송중현 씨, 그 다음에 또 예산하고 정산 업무를 담당한 이미영 씨, 그 다음에 오늘도 여러분들 뉴스레터 받으셨겠지만 또 홍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서현주 씨, 이 세 사람의 노력이 전체 여섯 사람의 노력이 없으면 아마 제가 연구단장으로서 이 연구단을 운영하는데 아마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격려의 박수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잘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3000년대 이후의 연구를 더욱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상차님도 그 연구 회의과 홍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연구원 수가 300명이 넘고 오늘 한 90분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종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이 좀 들어가고 근데 이제는 1단계 연구를 끝내고 2단계 연구로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서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애당초에 내세웠던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준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40% 내지 55%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걸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첫 번째 궁극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그 두 가지가 저희 연구단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최근에 그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40% 내지 55% 정도가 아니라 뭐 제로 에너지 이런 상징적인 이제 언어들이 이제 막 그 난무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단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압박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밖에 못하냐 이거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루어서 뭔가 우리가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고 또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좀 더 서둘러서 좀 결과물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어땠느냐 뭐 이런 그 요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5년 동안의 연구 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 가급적 흔들림 없이 체계적으로 저희 연구를 수행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아주 완성도 있게 연구의 성과로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실증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부하 특성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이걸 토대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느 정도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가 아직 실증적으로 검증은 안 됐지만 그런 결과들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인 냉난방 부하의 그 패턴이 이렇고요. 표준주택에서 이걸 요소별로 보면 주로 환기에 의한 부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특히 히팅 로드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통한 관리에 의한 손실 그다음에 그 쿨링 로드 같은 경우에는 창호를 통한 일사 열 획득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 에너지 사용량을 뭐 난방이나 극탄이나 기기가 사용하는 거 조명 등으로 해서 분별을 쭉 따져보면 이와 같고요. 월별로 이것을 총 엔드유저 에너지 사용하고 이거를 프라이머리 에너지 원에 따라서 환산하면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이건 서울 지역 이건 대전을 기준으로 했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향후 30%, 40%, 50%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분석과 평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1단계 2차년도 연구까지는 요소기술 개발 쪽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제 3차년도부터 저희가 통합적인 적용과 실증적인 검증 단계로 넘어가는데 2차년도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는 저에너지 친환경이기 때문에 에너지만 보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동시에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평가의 지표를 저희가 네 가지를 설정한 게 있었습니다. 친환경성, sustainability에 대한 지표와 그 다음에 에너지와 CO2에 대한 지표, 그
그 다음에 컴포트하고 헬스에 대한 지표, 마지막에 코스트하고 밸류는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이트 빌딩 시스템을 보게 되면 약 한 42.9% 정도의 에너지 절감 가능성이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대로 봤을 때에 절감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그 1-1서부터 1-10까지의 요소 기술들을 쭉 평가를 해봤을 때 일단은 그 인공지방 녹화를 통해서는 상당히 그 미식이후 개선이나 하는 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상층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에너지 절감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단지는 불순환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수의 그 수집과 재활 이용, 그 다음에 그 하수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물 소비를 50% 절감하는 효과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동력이 추가적으로 소비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통합 단지 계획을 통해서는 미식이후 개선을 통해서는 뭐 1% 남짓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데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한 15층, 20층 정도의 아파트에서 이런 그 미식이후 개선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게 한 3층 내지 5층 정도 범위, 저층부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효과도 저희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키워놨다가 나중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에너지나 친환경적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검증이 요구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정도를 평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가변형 격차나 이것은 직접적인 에너지와 관계는 없지만 하나의 그 주거 공간의 어떤 지속 가능성 측면과 향후에 저희들이 3000년도에는 그 상변화 물질을 이용한 그 가변형 격차와 연계했을 때 실질적으로 냉난방 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적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나 부하의 그 상당한 부분의 절감 효과는 주로 외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외피는 크게 보면 단열 기준에 대한 것, 기밀 성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외단열 구조체에 대한 외단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중 창호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25% 정도의 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소재 개발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소재 자체는 에너지 절감 효과는 없지만 친환경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지금 현재 0.7의 환기 기준에 대한 필요 환기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로 인한 환기에 의한 그런 그 에너지 이 저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차전도에는 친환경 소재 환기 시스템을 통합을 시켰는데 그랬을 경우에 상당한 에너지 저감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 냉난방 시스템은 그 냉난방을 통합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한 10% 남짓 에너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소 시스템은 주로 열 분배 기하고 그 다음에 냉방에서의 팬코일의 그 열기환기 효율 개선과 관련된 것도 제어와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한 3% 정도의 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환기 시스템도 환기 시스템 자체는 그 에너지 저감 효과가 없지만 필요 환기량에 대한 그 요구를 줄이고 그걸 통한 환기 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에너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로서 지중열하고 태양광, 태양열 쪽에서는 현재까지는 약 3.4% 정도의 실질적인 에너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42.9, 그러니까 43% 정도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뭐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그 연구단의 2세부 주관기관으로 있는 그 대림산업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그 건설사의 입장에서 최근에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이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만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기술들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겠다라는 것을 회사 차원에서 결심을 하고 이미 이러한 그 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표준주택 대비 한 30%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분양을 했고요. 우리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이 2011년이면 적어도 50% 정도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아파트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라고 계획을 해서 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정도는 난방에너지에서 30%, 냉방이 한 21.8%, 조명이 한 15.9% 정도. 그래서 이건 당장 지금 현재 대림산업에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의 그런 에너지 절감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전체적인 연구의 그 추진 스케줄을 보시면 1단계, 2단계에서 1, 2차 년도, 3, 4, 5차 년도인데 실질적으로 1차 년도 연구 기간이 한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에서는 또 협약이 한 달 지연되고 하는 과정에서 9.5개월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1단계 연구에서 이런 모든 요소 기술을 다 완성하고 이것들이 통합설계에 반영이 돼서 모든 프로토타입 모델이나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안이 완성이 되고 3차 년도서부터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이를 평가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은 1세부가 아직 다 완성도가 그 3세부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차 년도 2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1세부의 각각의 요소 기술의 어떤 그 프로토타입을 완성하는 그런 역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통합 모델에 대한 것들을 완성시키고 그래서 그다음 세부적인 파일럿 프로젝트의 구축 일정이 나오지만 그래서 3차 년도에는 이상 없이 파일럿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4차 년도에 여기에 대한 성능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연구 기간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 전체적인 연구 추진 일정에는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연구원들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이러한 전체적인 추진 일정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는 무엇보다도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한 만큼 나만의 연구가 아니라 전체적인 연구의 일정에 최대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성능을 평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SH2011 프로그램을 완성함으로써 실제 연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3차 년도 중점 관리 목표 이렇게 해놨는데 1세부, 2세부, 3세부 그리고 세부 과제별로 중점 관리 목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년도까지는 요소 기술은 사실 다 완성이 됐어야 되고 3차 년도부터는 2세부까지 통합 모델을 지원하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아직 미흡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각 3세부별로 요소 기술을 완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1, 2차 년도 동안에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이제는 좀 가시화돼서 도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럿 프로젝트 2세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완성된 그런 제품 최종적인 프로덕트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성과로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행하셨던 그런 논문, 연구 결과에 대한 것을 연구 논문으로 발표하시거나 또는 뭐 특허라든지 어떤 지적 재산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구체적인 성과로서 이제 도출이 되어야 되겠다. 저희 2차 년도 평가 과정에서도 사실 지적받은 사항 중에 하나가 연구를 수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성과들이 도출된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 아직 이런 요소 기술, 1세부에서 특히 이런 것들이 2차 년도 이후에는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다 완성되지 못한 게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3차 년도 초에 바로 이런 것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친환경 요소기술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물에 대한 걸 하나의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출판물로서 발간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소기술의 매뉴얼로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추진 일정 중에 세세부 연구의 어떤 그 추진 과정의 그 스케줄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3차 년도 초기에 이런 것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세부 과제에서는 통합 모델 설계하고 파일럿 프로젝트 구축인데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초안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또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요구들이 자꾸 생기면서 조금 더 그 변경이 그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특히 예산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그래서 일단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안, 그 다음에 이 설계안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통합 시뮬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후의 성능 평가를 위한 그런 어떤 그 평가의 틀을 완성하는 2-3하고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3차 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3세부 과제에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SH2011이라고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SH2011이 될 때까지 계속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현 시점 그 다음에 SH2011, 2015 계속 앞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현 시점에서 정리가 가능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어떤 그 정책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하고 3세부를 협의해서 SH2011이 나오기 전에 올해를 기준으로 하는 SH2008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책 대안으로서의 어떤 기본 모델을 완성을 해서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세부 연구팀들을 보시면 1-1서부터 1-10까지 10개의 요소기술에 대해서 사이트 빌딩 시스템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보다 그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업무 쪽으로 방향이 돌아서고 또 통합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재구성을 해서 3차 년도에 이와 같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은 1-A로 그대로 인공지방 녹화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요. 1-2는 그대로 1-B로 해서 종합적 물순환 기술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 1-3도 1-C로 해서 통합단지 계획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는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 건물 쪽에서는 그 오픈플랜하고 가변형 격퇴 쪽에 관련된 건 저희들이 그 1-5의 그 웹 시스템하고 PCM 적용성 연구로 해서 통합을 시켜버렸고요. 그 다음에 진해형 그 웹 시스템이 외단열하고 그 다음 이중창호에 대한 것도 1-G로 오게 되고 친환경 소재 개발에 대한 건 환기 시스템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냉난방 시스템하고 냉난방 요소 시스템 제어 기술을 1-7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1-2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환기 시스템이 친환경 소재와 통합돼서 1-F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그대로 1-G로 진행하는 것. 그러므로서 사이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친환경성을 향상하고 미식 기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 거고 그 다음에 1-4-5에는 통합해서 전체적인 건물 외피 쪽에서 냉난방 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시스템 쪽에서는 시스템의 효율 향상과 그 다음에 1-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그 형태의 어떤 프로토타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파일럿 프로젝트의 주제는 저희가 애초에 교육은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구축하는 것으로 확약서를 받고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차 년도 동안에 뭐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송도 캠퍼스의 추진 일정 자체가 지금 약간 좀 그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의 연구 일정과 송도 캠퍼스의 추진 일정이
과연 일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가장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주어진 연구의 일정과 이거에 따라서 연구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추진단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만일의 경우에 그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림산업의 주거환경연구동에 있는 인적 부지를 이용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의 일정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연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그런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통합 모델 계획으로서는 일단은 1세부의 요소기술 연구팀은 2-3일 요소기술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통합 모델에 대한 평가, 강범선, 평가 지표 개발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에너지 성능이나 경제성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지원 업무를 계속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 통합설계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요소기술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통합 모델, 그 파일럿 프로젝트로 구축되어야 할 그런 모델의 여러 개 타입에 대한 것들이 다시 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기존에 해놓은 것을 조금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잠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은 저희 그 연구단의 그 연구지원팀을 얘기하는데요. 연구지원팀에서는 이제 요소기술별로 에너지 절약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분석을 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했을 때에 하나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구축되어야 될 모델들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친환경성 향상, 에너지 효율 등등에 대한 통합 시뮬레이션을 그 수행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여기서 제시한 모델들이 과연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증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 30일자로 3차 년도 협약을 했고요. 오늘 그 모든 현황 관련된 서류를 어제 제출했고 오늘 18일날 첫 번째 연구단 워크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그 7, 8월 여름방학을 보내고 9월달에는 이러한 맥락에서의 세부 과제 워크샵을 진행을 해서 이러한 그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모델이 다 완성이 되고 요소 기술에서의 이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든 내용들이 7, 8월 달에 다 완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부 과제 워크샵을 가지면 이걸 토대로 12월 달 올해 말까지는 1-0에서는 통합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다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모델들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또 통합 설계팀에서는 전체적인 파일럿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랜하고 실시 설계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12월 말에는 통합 모델의 에너지 성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자체 세미나를 시행을 하고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이 겨울을 지나고 곧바로 파일럿 프로젝트가 공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파일럿 프로젝트는 저희가 애초에는 12세대 정도의 그 모델을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예산이 뭐 그 40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상태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4억 정도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세대를 다 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8세대나 6세대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애초의 목표는 그 공사비를 110% 정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를 40%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 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2011년을 기점으로 본 것이고 저희들이 향후 2011년, 2015년, 2020년, 뭐 2025년 이와 같은 과정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적어도 2030년까지는 가령 뭐 제로 에너지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80% 90% 정도의 그런 에너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한 단계적인 그런 목표와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구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베이스라인 모델을 근거로 해서 가령 30% 정도 절감이 가능한 모델
그 다음에 40% 정도 절감이 가능한 모델, 50% 정도 절감. 이것은 40%, 50%의 조합을 달리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추가적으로 비전 베이스 모델 대비 70% 또는 90%까지도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통합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건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 팀하고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마 이런 형태의 모델을 개발하는 게 지금 국토 해양부나 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로드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가시적으로 우리 연구단의 어떤 그런 성과와 비전을 보여주는데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국내의 연구진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연구단 출범할 때 총 6개 기관하고 국제 협약을 맺었던 게 있는데요. 실질적인 어떤 그런 공동연구를 통해서 저희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몇 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국제 공동연구가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컨트랙이 맺어진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고층형의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는 BIPV 시스템을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걸 평가하는 그러한 연구. 물론 우리도 이런까지 10에서 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국제적인 어떤 그런 지명도가 있는 그런 학자를 통해서 연구를 시행하고 그래서 실제 우리 어떤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생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치안경호수 연구센터에다가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서양에서 나와 있는 서스테너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주거용 건물에 대한 것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같은 적어도 20층 이상의 그런 고층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친환경 설계 가이드라인과 이러한 건축물에서의 성능평가 지표와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칭화대학의 건물에너지연구센터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주택시장이라든지 에너지 소비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참여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미래 시장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의 어떤 공동주택의 시장의 현황이나 또는 친환경 관련된 요소기술이나 에너지 소비 특성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수행을 해서 향후 우리가 국내의 제한된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어떤 미래의 거대한 시장을 놓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용역을 지금 의뢰해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미 MOU를 체결했고 연구협약도 다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 달에는 이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자체 건교평에서 주관하는 그런 심포지움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4월에는 이러한 연구가 종료되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자체 공동 세미나를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가 3월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파일럿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부분들은 그대로 파일럿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1세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퓨처 하우징에 대한 저에너지 친환경 요소 기술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공식적으로 발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주거학회하고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ISSN 넘버까지 지금 다 받아놓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전문가 세미나를 작년에 하면서 원고들을 받아보고 좀 그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연구마다의 완성도가 달라가지고 정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9월달 출간할 것으로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7, 8월 중에는 각자 2년 동안 진행하신 연구,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저희 연구단에서 제시를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원고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셔서 적어도 9월달에는 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 어떤 저희는 친환경 공동 주택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 좀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서 좀 출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주택 요소 기준 매뉴얼에 대한 건 저희 추진 일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차 년도에 파일럿 프로젝트 지원하면서 요소 기술 연구를 완성하시고, 그래서 완성된 걸 토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형태로서 완성한 다음에 내년 3월에 그 출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하되, 우선적으로는 9월달에 요소 기술에 대한 그런 그 2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할 수 있는 그런 원고를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단 공지사항인데요. 3차 년도에 주요 일정을 보시면 7월서부터 6월까지 해서 지금 12개월인데, 제가 1차 년도 10개월, 2차 년도 9.5개월인데, 이번에 3차 년도는 파일럿 프로젝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꼭 12개월을 풀로 우리가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여름철 방학의 휴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워크샵을 오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빨리 이런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워크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9월 달에는 무엇보다 이때까지는 그 통합 모델에 대한 것, 파일럿 프로젝트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다 확정이 되고 이걸 토대로 워크샵을 다시 진행을 할 텐데, 이때는 대림의 건축환경연구센터에서 대전에서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저 연구단 초기에 한번 가보셨는데 그 이후에 또 새로 체험관도 만들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을 특히 많은 일반인들도 와서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 관련된 그 요소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러한 그 시설들을 둘러보고 우리의 최종적인 통합 파일럿 프로젝트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것을 확정짓는 그러한 그 워크샵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세부의 요소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퓨처 하우징에 대한 그런 그 특집포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년도 연구 개발비를 9월달까지 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각 연구 대학마다 보면 무슨 연구비 관리 뭐 인증 뭐 이런 거 받는 게 있는데요. 우리 연구단만 해도 연구비를 집행하고 이게 시간 내에 정산이 안 되고 한참 동안 있다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뭐 몇십 건이 빌렸습니다, 몇백 건이 빌렸습니다 이런 요구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연구비를 집행하시면 즉각 적어도 뭐 일주일, 이주일 내에는 바로 처리해서 좀 연구단으로 보내주시면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몰아서 하느라고 고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2차 년도 연구 개발비는 9월까지 다 정산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 6일 날 날짜가 이미 잡혔습니다. 본격평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저희 연구단이 참여를 하는데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 6일 날. 그 다음에 2009년도 1월 달에는 이런 파일럿 프로젝트의 통합 모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통합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해서 과연 그대로 추진해도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손색이 없겠느냐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 회의가 있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각종 인허가 과정이라는 걸 거쳐가지고 파일럿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3월서부터는 구축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 3월까지는 아까 1세부의 요소 기술에 대한 그 매뉴얼이 발간이 되어야 되고, 이때 연구단 2차 워크샵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및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3차 연도 연구를 과연 얼마나 잘 했는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2009년도 5월, 연구는 6월까지지만 사실 두 달 전에 이제 3차 연도 연차 보고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달에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비 흐름도는 저희가 건설비트 평가에서 이미 3차 연도 연구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비가 들어오면 저희는 연세대학에 관여하고 있는 1세부의 참여기업이나 1세부 협동연구기관들은 연세대학을 통해서 국가도 연구비가 지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들은 기업부담금을 연세대학에 입금을 국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세부하고 3세부는 저희가 연구비를 보내드리면 2세부 주관기관, 3세부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기업들은 참여기업 부담금을 입금하고 입금이 되면 곧바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은 참여기업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년도 연구 개발비를 정산을 9월까지 마쳐야 되는데, 여기 모든 카드 사용분이나 현금, 현물 포함해서 전부 요 홈페이지에다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부분이 빠져있는 그런 연구팀들은 다 완성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월 29일까지는 그 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정산서류를 전부 그 취합을 해서 저희가 위탁 정산기관 회계사 사무소에다 보내서 2차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전부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지금 점검을 할 예정인데, 아마 이거 하다 보면 매년 뭐 잘못돼가지고 뭐 또 이렇게 그 인정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2차년도에 구입한 비자재에 대한 것들은 아마도 실사에 대비해서, 1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실사를 나올 것 같은데, 실사에 대비해서 기자재 그 현황을 좀 연구단 차원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연구에 어떻게 적용이 됐고, 뭐 기자재 비품에 대한 모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실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도표의 내용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연구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참여기업들의 그 부담금을 요청을 할 거고, 그게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이 연구비를 그 지급이 가능하고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비 집행 관련해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는 게 뭐 되고 안 되고 인정할 수 있고 없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잘 아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그 정산 매뉴얼을 꼼꼼하게 실무자는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모든 예산 집행은 예산 계획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되고요. 필요하면 계획을 변경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좀 철저한 관리를 좀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히 저기한 건 없는데, 다행히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거 돈이 나오니까 뭐 PC가 이리면 안 되고, 카메라, 프린터, 부터 이런 일반 상용기기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여비 중에서 두개 여비는 현금 총액의 3% 이내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출장 같은 것도 같은 곳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연구단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 갔다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거의 꼭 가야 했었는지, 논문을 발표했는지, 그러면 반드시 논문에 이 건설교통부의 과제에 의해서 논문 발표했는지, 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방송에 이런 난리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또 여러분들 아마 TV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 BK 관련해서도 뭐 매스컴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챙겨서 나중에 그런 걸 인해서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들이 뭐 이런 쓸데없이 워크숍 같은 거, 뭐 호텔 같은 데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챙기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연구활동진흥부에서는 용어는 절대 증액이 불가한 항목이고, 그리고 그때도 감사할 때 계속 얘가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거에 대한 내역을 다 내라. 이래갖고 이제 뭐 했는데, 인센티브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돈이 남았으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책임 추궁을 당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하게 되면 인센티브, 뭐 출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비자재의 활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드시 따지는 그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염두에 두고,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비 집행하는 데서 예산을 다 나눠드렸는데, 집행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못됐다면 그게 누가 집행한 게 잘못됐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뭐 각자가 책임지는 방법밖에 없겠죠.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뭐 참고하셔가지고 2년 동안 잘 하셨지만 아직 2000년도에 대한 그 정산과 확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잘 하셨지만 3000년도 이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환경공생빌딩에 대한 투어에 대한 계획인데요. 이거는 또 김현수 박사님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또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이것으로서 제 공지사항을 마치도록 합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곧바로 이어서 국화서식 환경공생빌딩 건축기술을 가리고 연구대회에 가서 김현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이 이제 다시 이제 투어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될 텐데요. 발표 자료 외에 나눠드린 이 자료 맨 뒤에 보면 간략하게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가셔서 투어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하셔도 바랍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구는 작년에 끝났는데, 뭐 올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좀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거나 뭐, 이렇게 연구 성과가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저에 대해서는 기쁜 일이고요. 근데 문제는 또, 작년에 저희가 그 이 최종 성과 발표를 할 때 건축병, 건교평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게 또 사단이 됐네요, 이번에는.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한글을 봤는데 뭐 또 한다고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그 총괄 전체적인 내용, 아마 플러스 50 얘기를 들으셨지만,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실 테니까, 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도 많이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특히 중복성 관련돼서 세부적인 건 현장에서 바로 그 담당 기술 개발을 그 전담한 분들과 논의하시고 또 오후에 그 뭐 자문회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논의하시고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큰 개요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에너지 문제가 이걸 제가 2001년에 기획할 당시에 유가가 20불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 정도에 100불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난리가 나버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너지를 50% 절감하는 걸 목표로 했었고요. 특히 재생소재를 50% 사용하는 것. 그리고 차별점이 저희가 건물 수명을 50년 연장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50의 이게 세 가지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단열재도 뭐, 그 종이 단열재, 재생 가능한 소재를 쓰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외피 전체가 거의 뭐, 셀룰로스인가, 그,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명을 저희가 50년을 연장하고자 했던 게, 다른 에너지 문제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시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그런 친환경 친환경 개념 저희는 장수명 개념을 같이 이제 포괄한 겁니다. 포괄을 했고 여기 혹시 레이저가 없습니까?
큰 덩어리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계획 부분, 우리 그냥 그 전통적인 우리 건축 학자로 보시면 이런 뭐 계획 부분, 구조 부분, 설비 부분, 그다음에 이제 외장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눠져 있고요. 요 이제 그 네 개 그 부분별로 두세 개 기술씩 해서 토탈 11개 내지 12개 기술이 개발이 되셨습니다. 네, 그 일단 계획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한 20호 정도의 주택이었고요. 고층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층 빌딩을 대상으로 했었고 소위 이제 저 당시 저희가 기획을 할 때 타운하우스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보고 타운하우스에 적용 가능한 그 환경공생 빌딩 기술 정도를 저희가 이제 그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평 뉴타운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시장님께까지 보고를 드리고 돈을 누가 내느냐? 서울시가 내야 됩니다. 그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은평 뉴타운에서 쫓겨서 고양시를 모색을 하다가 우리 연구원 부지 내에 실험주택을 그게 저기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장수명 주택 설계 기술은 그러니까 인필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일단 그 벽식이 아닌 라면 구조로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이행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도 저희는 친환경 실험주택을 지을 때 구조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저희는 일단 그 라면 구조로 간다라고 봤고요. 근데 그 벽식이 여전히 대세이기 때문에 실험주택을 지을 때는 벽식에다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라면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장수명 주택 설계 기술의 전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벽식의 어떤 그 적용성을 모색을 하자 일단 라면 구조를 전제로 개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수명의 연장이 되는 부분이 부채입니다. 부채인데 특히 이제 저 온돌 부분, 습식이 돼서 부채하고 달라붙어 버리면 나중에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을 그러니까 구조체하고 인피를 철저히 분리하고자 했던 게 저희 기술 개발의 그러니까 장수형 주택 설계 기술의 취지였고 그거와 연동된 그 복사 난방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그 담당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시고요. 예, 아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이게 이제 100년 구조 시스템입니다. 100년 구조 시스템은 저희가 원하는 그 라면 구조에 대응한 기술은 아니었고요. 이거는 이제 타운하우스에 대응할 수 있는 벽식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식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벽 자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우리 기술의 이슈였고 쉽게 말씀드리면 스틸 스터드를 신재로 활용하는 그런 복합 스터드를 이용한 그 경량 합성 패널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열 기능도 하고 구조적인 강성도 가지는 그런 벽식이 되고 이건 4층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4층에 가시면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스틸 스터드였습니다. 복합 스터드인데 일반적인 스터드가 우리가 그 열교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 뭐 이런 그 뭔가 열 화상 사진이 보입니다만 스터드 자체가 열 경로가 열 전달 경로가 되어버리는데 그걸 끊으려고 하니까 스틸 그 이 스터드에다가 그 FRP를 그 복합한 그렇게 해서 열교를 끊어내는 그런 그 복합 스터드를 개발했고요. 그 스터드를 적용한 패널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설비 시스템인데, 관점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플러스 50 그 환경공생 빌딩을 그 접근할 때는 일단 줄일 수 있는 그 최대한으로 냉난방 에너지 수요를 외장, 외피를 통해서 줄이겠다라고 접근을 시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냉난방 에너지 부분만 외피를 가지고 외피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70% 정도 된다고 저희가 이론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모델에 적용할 때는 50%의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나머지 50%를 누가 받느냐, 이거는 그냥 태양열하고 지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냉난방과 관련된 화석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태양열하고 지열, 그러니까 지열 베이스의 태양열을 보조로 해서 순수하게 그러니까 냉난방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걸 뭐 하이브리드 및 리뉴얼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HES 시스템으로 정리를 하고 기술 개발을 했는데, 핵심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황 박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운전 방식에 있고요, 효율 개선에 있습니다. 아마 뭐 기술적으로 어떤 중복이 우려되는 부분은 황 박사하고 논의하시면 사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장 기술인데, 외장 기술의 접근 관점은 우리가 이제 도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건물 부분, 특히 건물 외피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녹지는 알베도 외에, 알베도가 큰 것 외에 증발산 효과, 증발을 통한 냉각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만든 건물은 방열량도 커질 뿐만 아니라 증발을 위한 냉각 효과가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단열 목적보다는 증발로 인한 냉각 효과를 건물에서도 우리가 다시 재생을 시키겠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핵심적으로는 그린 루프 시스템, 평탄한 지붕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린 루프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벽면 쪽은, 개발은 시도가 되어졌지만 사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보시면, 초라할 정도의 중간 제품 정도가 지금 개발이 돼서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린 루프 시스템 개발에 치중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이게 창호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운스킨 개념을 창호용으로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용된 현장이 있고, 이거는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분호 박사 설명을 통해서 내용을 표시를 하실 거고요. 현재 이제 저희가 지향하고자 했던 어떤 외장 시스템은 이런 완전한, 그러니까 그린 월 구조에서부터 마감까지가, 그러니까 완전히 빌딩하고 통합된 그런 그린 월을 지향을 했고, 이건 모델 정도가 제시가 되어졌고요. 외장 부분에 특히 벽 부분에서는 마감 식생 패널 정도, 기존 벽에 갖다 거치할 수 있을 정도의 패널 정도가 개발된 수준입니다. 각 기술별로 성과들, 5차 정도 연구 성과인데, 상세 설명을 현장에서 설명을 드려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고요. 저희가 연구비가 이제 39억이나 4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졌는데, 실제 저 빌딩을 짓는데 1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비 때문에 저희가 고통스러워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저에너지 친환경 쪽은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이게 저기 4층 건물인데 1층은 지금 이제 실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이제 기계실 겸 실험 공간으로 기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양쪽으로 2호씩 해가지고 위에 6호가 저희 이제 실험주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도 라면 구조, 격식, 그 다음에 본압,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실험적으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려고 이제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내용에 포함은 이 구조가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저에너지 친환경 같은 경우도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부족한 수익에 대한 판단을 하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적용한 요소수를 연기해 보는데, 대략 너무 가버렸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 부분에는 그 기계실 겸 실험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2층이 주로 그 뭡니까 이 수평적인 어떤 플렉스빌리티를 아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3층은 승부를 좀 2층이 수직적인 플렉스빌리티를 그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승부를 좀 키워뒀습니다. 저희가 승부를 3m50 정도로 해가지고 다락방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에너지 세이브뿐만 아니라 장수명 공간, 그러니까 장수명 건축에 저희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수직적인 플렉스빌리티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구축되어 아마 김수환 박사님하고 인필 시스템에 관해서는 이 공간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맞습니까? 2층에 김수환 박사님. 그런데 3층은 저희가 평면적인 플렉스빌리티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4층은 아예 그 구조, 저희가 저희 뭔가 개발한 아까 뭔가 복합스터들을 이용한 그런 합성 벽을 적용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요. 전체를 보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보시고 한번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종합적인 설명이 못 되고 아마 개별적으로 그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린 그 루프 시스템은 이쪽에 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반을 나눠가지고 반쪽에는 저에너지 친환경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저희가 그 대상 공간으로 활용해서 반 정도는 그 현재 그 저희가 1세부 과제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간단히 설명을 드렸나요? 제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대충 개요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상세한 건 현장에서 직접 담당 우리 그 연구진들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